자, 오후장의 공략주도 함께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이제 곧 있으면 올해 설비 투자 규모들이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이제 실적 집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장비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게 1년 내내 수주지만 일단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그 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고영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돼 있는 기업입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죄송합니다.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라인마다 다른 검사 장비를 다 맞춰 최적화돼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게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30% 이상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장비주들로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지금 뭐 인텔도 그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고 뭐 삼성도 파운드리 쪽에 진출하면서 공장 라인을 지으면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만 그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이 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은 차트 모양들이 현재 엿보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유의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고영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2%, 사실 어제는 6%까지도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2만 500원에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다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나무가 이제 숲이 불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좀 무너졌던 상황인데 오늘 좀 반등세를 견조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은 실적 베이스를 믿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뭐 설왕설래가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정도 바닥권이다라면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목표가는 지금 뭐 2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9,000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업도 실적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2만 45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9,000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고영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꼭 짚고 싶은 좀 종목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성장주 종목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이버가 실적이 엊그제 좋게 나왔죠. 그리고 카톡 지금 쓰고 계시죠? 저도 씁니다. 카카오페이 쓰시고 카카오뱅크 쓰시죠? 저도 오늘 설 선물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날렸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네이버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포탈 검색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쓰고 있어요. 그게 주가에 지금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적들 좋고 플랫폼이 실적들 좋고 한 건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광고 수익, 그다음에 카톡에서 광고 수익 맞습니다. 그것들이 반영된 지금 숫자인데 새로운 것이 그러면 뭔가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만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의구점을 네이버 카카오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를 그동안 줘왔었어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회사를 너무 많이 잘라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익이 분산됐다라는 것이 카카오는 더욱더 뼈아픈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함을 느낄 정도지만 이 정도 이런 상황의 밸류가 반영된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 섹터라고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나 메타버스,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돈이 돼? 이거에 이제 의구점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메타버스로 가는 건 맞아. 하지만 어떻게 메타버스가 돈 수익을 창출할 거야? 이거 의문적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BM이 이렇게 던져졌죠. 지금 밸류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이뻐 보일 때는 계속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쁠 땐 계속 이뻐 보이다가 예. 이게 한번 의구심이 들면 그 생각,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이 인간관계예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뻐 보이다가 이상한 생각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초기의 사랑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거는 조금 쉽지 않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간을 보고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좀 관리를 해서? 일단 관리 차원에서 보시되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손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맞습니다. 수 없는데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올라온다는 보장 냉정하게 저는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의 고민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겠어요. 야, 그럼 잘라야 돼? 이렇게 예.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잘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냉혹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을 부상을 당해서 의사한테 갔는데 예. 의사가 볼 때는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나는 팔을 자르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시크하게 자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의사 역할이라면 그런 주식들은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시크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괴롭죠. 팔을 잘라내고 내가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게 괴롭죠. 이게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인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나름대로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되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먼저 자르기보다 대안을 찾아놓으시고요. 내가 그러면 이걸 자르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이야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팁이 있죠. 넘어간 종목을 좀 옥석 가리채 놓고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4분기 실적이 좋은 것이 예. 있으면 그걸 찾고 파는, 그러니까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찾고 파는 이러한 어떤 그 현실적인 예.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한 분석을 또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